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듀엔의 칼날에 탄지로 세대가 혈기화되어 비살대와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듀엔의 칼날 속 비살대 캐릭터에는 크게 탄지로 세대인 탄지로, 네즈코, 이노스케, 제니츠, 카나오, 게냐 이렇게와 9명의 주가 주축이 되어 혈기들과 싸우죠. 하지만 원작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사실상 탄지로 세대는 들러의 역할로 전락하고 주들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지도록 전개되는데, 그런 주들과 탄지로 세대가 적대 연계되는 시나리오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은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산속에 있는 작은 집에서 대대로 수출해 살아가던 카마도 가문. 그곳의 장남인 탄지로는 일찍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톡톡히 했고, 장녀인 네즈코 역시 엄마를 도와 동생들을 보살피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출팔러 마을에 내려가게 된 탄지로는 날이 어두워지자 황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밤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하루 묵고 가라는 마을 아저씨의 제안에도 탄지로는 어쩐지 불안한 마음에 곧장 집으로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탄지로가 집 근처에 다다르자 벌써 이미 피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탄지로는 가역들이 어떤 짐승에게 공격을 당했나 싶어 황급히 도끼를 들고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 앞에는 처음 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의 앞에는 가역들이 전부 쓰러져 있었고, 탄지로는 내 가역들에게 무슨 짓이냐며 곧장 도끼로 그 남자를 향해 덤벼들었죠. 그는 바로 대초의 혈기 무장 탄지로의 도끼를 손쉽게 피한 뒤 손톱으로 가볍게 그를 베어버렸고, 탄지로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장은 탄지로가 끼고 있는 귀걸이를 보고 역시 이 짐이 맞았구나 라고 웃었고, 그대로 탄지로에게 자신의 피를 주입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카마도 가족은 모두가 혈기로 깨어나게 되었고,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서로가 자신의 핏줄인 것을 알아봤는데, 막내 동생이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생들도 막내를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 곧이어 탄지로는 어쩐지 엄청난 불안한 예감이 들어 집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탄지로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바로 한 검사에게 동생들의 목이 날아가 버리는 것. 탄지로는 순간 엄청나게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탄지로의 엄마가 그 검사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그 검사는 브레오브를 사용해 그대로 가뿐하게 엄마의 목까지 베어내버렸습니다. 그에 탄지로는 분노를 하며 기우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기우는 탄지로의 별 볼일 없는 공격을 쉽게 피했고, 이제 막 혈기가 된 녀석이라 그런가 약해 빠졌구나 라고 하며 탄지로의 가슴팍을 칼로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한 기분을 분명 가까운 과거에도 느꼈던 것 같았고, 이번만큼은 예전처럼 되지 않을 거라며 포효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의 주변으로 엄청난 기가 폭발하면서 뜨거운 불꽃이 퍼져나갔는데, 기우는 이 녀석 어느새 혈기술을 발휘했나? 라며 무례호흡을 시연했죠. 그때 탄지로의 불꽃을 뚫고 네이코가 뛰어와 기우에게 발차기를 날렸고, 기우는 칼로 그 공격을 막은 뒤 충격에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네이코 역시 엄청난 분노의 상태인 것을 마찬가지. 탄지로와 네이코는 그대로 기우에게 함께 덤벼들며 가족의 복수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기우는 혈기를 처단하는 조직 비할대 최고 계급인 주, 이제 막 혈기화된 이들의 공격에는 쉽게 당하지 않았고, 그대로 무례호흡을 사용해 탄지로와 네이코를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탄지로와 네이코는 가까스로 목이 베이는 것만큼은 피하며 싸웠고, 그들의 전투력은 기우와 싸운 도중에도 엄청나게 성장한 듯했죠. 기우는 아무래도 이 녀석들은 오래 놔두면 분명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밤 반드시 목을 베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싸움이 지속이 되자 혈기술 여면이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네이코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검사를 이길 수 없다며 탄지로에게 도망가자고 했죠. 탄지로는 그럴 수 없다며 가역들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우는 그들을 향해 싸늘한 투기를 내비치며 무례호흡을 시연했고, 네이코는 이렇게 되면 강제로라도 탄지로를 데리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피를 주변에 있는 나무에 뿌린 뒤 폭발시켰고, 탄지로를 그대로 붙들어 매고 도망갔죠. 기우는 숲이 순식간에 불타오르자 저 소녀 혈기 역시 불을 사용하는 건가? 라며 칼을 휘둘러 불을 끄려고 했지만, 네이코가 퍼뜨린 불은 순식간에 다른 나무들로 옮겨붙어 산을 태웠고, 그로 인한 연기들이 기우의 시야를 가로막아 뒤쫓을 수 없게 했습니다. 탄지로를 포효하며 네이코에게 당장 이거 놓으라고, 왜 우리가 도망을 가야 하느냐고 했고,
네이코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더 강해져야만 한다고 했죠. 한편 부모님에게 버림받아 고아로 살아가던 제이치는 어떤 한 귀할대 교육자 지고로에게 구원을 받았고 그는 제이치를 귀할대 검사로 키우기 위해 혹독한 수련을 시켰습니다. 지고로는 앞서 귀할대 검사가 되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가야쿠를 본받아서 너도 어서 강한 검사가 되어야 한다고 번개호흡을 가르쳤지만 제이치는 번개호흡 일형인 영유이선밖에 쓰지 못했고 항상 카이아쿠와 비교를 당하면서 지고로에게 혼이 나곤 했죠. 이렇게 해서 언제 카이아쿠를 따라올 테냐고 그를 반드시 이기는 실력을 가져야 한다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한참 의기소침해져 있던 제이치 그날 밤 오줌이 마려워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어떤 엄청난 기가 느껴지는 혈기를 마주치게 되었죠. 그의 눈에는 사연이 1이라는 표식이 있었고 그는 이곳에 귀할대 전명주 지고로가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제니치는 그 엄청난 위압감에 그만 바지에 오줌을 지르고 말았고 달달달면서 움직이지 못했죠. 그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검술이 날아와 코쿠시보를 공격했고 코쿠시보는 순간 반사신경으로 그 공격을 쳐냈습니다. 지고로는 내 제자에게서 떨어져라 라고 하며 눈을 부릅떴고 코쿠시보는 번개호흡 중 가장 숙련도가 높다는 녀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더니 이런 다 늙은 남자였다니 아쉽구나 라고 했죠. 지고로는 그대로 번개호흡 제1형 병력일섬을 시작한 뒤 코쿠시보를 공개했는데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로 그 공개의 방향을 파악한 뒤 그대로 카운터 공격을 해 지고로를 베어버렸습니다. 지고로는 귀할대 현역 시절 마지막 임무에서 다리를 다쳐 전성기 시절의 속도를 내지 못한 상태 코쿠시보에게 그대로 당하고 말았죠. 코쿠시보는 한껏 기대했더니 역시 소문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고 하며 돌아섰는데 순간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지며 뒤를 돌아 방어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제니치의 병력일섬이 날아와 코쿠시보의 목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쳤죠. 제니치는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가 코쿠시보에게 당하자 엄청난 분노와 두려움으로 정신을 잃었고 무의식의 상태에서 압도적인 스피드의 병력일섬을 시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한계를 돌파한 그 공격 탓에 제니치는 그대로 기력이 빠져 쓰러지게 되었고 코쿠시보는 제니치에 다가가 그냥 죽여버리기엔 아까운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무장의 피를 그에게 주입하게 되었죠. 눈을 뜬 제니치는 다른 기억들은 모두 잊었고 오로지 귀할대 검사인 카야쿠를 이겨야 한다는 것만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코쿠시보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네 녀석의 잠재력을 한계까지 끌어내주마 라고 했죠. 한편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산속에서 홀로 야생동물들과 살아온 이 녀석해 그는 멧돼지에게 길러져 강인한 체력과 야생성이 몸에 깃들어 그 산의 제왕으로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노스케는 귀할대 검사들과 마주쳤는데 귀할대 검사들은 이노스케의 귀기한 멧돼지 살에 혈기인 줄 알고 공개했고 이노스케는 압도적인 힘으로 귀할대 검사들을 제압을 했죠. 이노스케는 이렇게 약해 빠진 녀석들이 감히 이 산에 들어왔냐며 이 산의 주인은 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너 인간이냐 짐승이냐? 되게 재밌는 녀석이구나 라는 말이 들렸고 그쪽을 쳐다보니 눈에 상인사의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서있었죠. 이노스케는 처음 마주치는 기묘한 존재에 온몸이 공포를 느꼈고 몸에서는 당장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노스케는 이런 경험은 예전에 엄청나게 커다란 곰을 만났을 때도 느꼈고 결국 그 곰을 상대로 이겼으니 이번에도 이겨내면 된다고 생각해 그대로 아카자에게 뛰어들었죠. 아카야는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라고 하며 이노스케를 상대했는데 이노스케는 마치 자신을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더욱 열이 받아 날카롭게 아카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격투 능력에서 아카야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아카야는 그대로 이노스케를 날려버리며 여유를 부렸죠. 이노스케는 뼈가 몇 군데 부러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덤벼들었고 보통 공격으로는 안되다 보니 아카자를 붙잡고 물어뜯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아카자는 점점 이 녀석 마음에 든다며 다시 내동댕이 쳤고 극명한 실력 차이를 보여주게 되었죠. 이노스케는 이토록 강한 존재는 처음 본다며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아카야는 이노스케의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기에 너 강해지고 싶냐? 그렇다면 너도 혈기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노스케는 혈기? 그에 되면 너처럼 강해질 수 있나?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그래 혈기가 되어 어디 나의 자리까지 한번 올라와 보거라 라고 하며 이노스케에게 무장의 피를 줬고 이노스케는 강함을 위해 기꺼이 그 피를 마시며 혈기가 되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한 빈민촌에서 태어나게 된 카나오 그녀는 부모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자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부모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 주인은 카나와에게 이곳이 오늘부터 네가 일하게 될 곳이라며 어느 한 종교단체의 시종으로 들어가게 했죠. 카나오는 그렇게 그곳에서도 굳은 일을 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교주의 방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도마가 자신을 사온 주인을 잡아먹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어라? 여기 아무나 들어와선 안 되는 건데 보면 안 되는 걸 보고야 말았구나 라고 하며 시기 웃었죠. 도마는 이 현장을 목격했으니 카나오 역시 주의했다는 생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카나오는 자신에 대해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않는 듯이 무표정한 상태였기에 도마는 급 관심이 생겼습니다. 도마는 카나오에게 너 지금 나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안 무섭니? 라고 물었고 카나오는 그럼 죽이세요 라고 덤덤히 말했죠. 도마는 이 아이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마치 자신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다며 너는 특별히 잡아먹지 않고 혈기로 만들어주는 것도 재미있다고 그녀에게 무장의 피를 받아와 먹였고 카나오는 그렇게 혈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한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태어난 시나즈와 개냐는 아빠가 술에 취해 매번 엄마와 자신들을 때렸는데 어느 날 그 아빠는 이웃과의 다툼에서 살해당하고 말았고 엄마는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유난히 늦게 들어오자 케야는 동생들을 다독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짐승이 들어와 동생들을 공격했고 동생들은 힘없이 지켜주게 되었죠. 케야는 두려운 마음에 엄마를 외쳤고 겨우겨우 집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을 가려 했는데 이대로 도망을 가면 형인 사네미가 그 짐승에게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집 앞으로 조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선 형인 사네미가 엄마를 잔혹하게 죽이고 있었고 혹시 아까 동생들을 죽인 것도 바로 형인건가? 싶은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형은 살인마라고 울부짖으며 부르셨죠. 그러면서 케냐는 그 길로 사네미에게서 도망쳐 나왔고 한 유학거리에 머물며 치열한 생존을 했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죽인 사네미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유학 뒷골목에서 힘을 키웠고 케냐는 어느새 그 골목에서 가장 강해져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여자가 그를 찾아왔는데 그녀는 유명한 와라비임의 오이란이었고 케냐는 깜짝 놀라 당신이 저 같은 사람에겐 무슨 볼일이냐고 했습니다. 그의 와라비임에는 혈귀의 모습으로 변한 뒤 녀석 쓸만해 보이는데 혹시 혈귀가 되어 이곳으로 오는 비할대 녀석들이나 귀찮은 인간들을 대신 처리해주라고 했죠. 케냐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 봤기에 그 제안을 허락했고 혈귀가 되어 강한 힘을 얻는다면야 원수인 사네미를 만났을 때도 자신이 쉽게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키는 케냐에게 무장의 피를 줬고 케냐는 그렇게 혈귀로 다시 태어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탄지로 세대가 각자 혈귀가 되는 과정을 그려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